시작부터 봅시다. 오후 일정을 시작해 봅시다. 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고 나서는 열매 변화를 이제 잘 쫓으면 돼요. 자, 열매가 얼마나 또 막도막했는지, 아직 얘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물을 줘야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걸 항상 생각해요. 얘들은 물 주면 팡팡 클 겁니다. 자, 내 밭이 유독 좀 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자, 바람 안 불면 환기를 살짝 쫙 하세요. 그래야지 이 잎의 크기라든지 균의 폭발점을 잡아냅니다. 열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물입니다. 물의 영역을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열매를 보면서 이제 대가리를 같이 봐야 돼요. 열매가 자리 잡으면 이제 다시 신초를 보면은 되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요거는 살짝 곰보 느낌인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아무쪼록 온도 체크하면서 흘러가세요. 자, 요런 것도 웬만하면 놔둬도 됩니다. 이것도 좀 빨리긴 빨렸는데, 자, 놔두고 한 개 더 찍으면 돼요. 아시는 아십니다. 자, 그렇게 좀 더 판단하면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봅시다. 수정 전이네요. 아니다, 했나? 안녕. 너 수정했지? 수정했구나.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네. 수정했네요. 자, 저는 어릴 때 수정하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다 같이 키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죠? 너무 안 우거절됩니다. 그래, 자, 지금 케이스들은 정식하고 40일, 이짝저짝, 요때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뿌리도 그만큼 빨리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40일 이짝저짝, 그리고 뭐 45일이 제일 이상적이겠죠? 자,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하여튼, 이쁜 거 찍어요. 이쁜 거 찍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면 되고, 계속 겹칩니다. 자, 모양이 안 이뻐도 저 따지 마요. 제가 있어야지 저 위에 꽃이 들어옵니다. 자, 아시는 아실 뿐입니다. 아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열매 모양이 안 좋다는 건 다른 말로 온도가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하여튼 좋은 작황이에요. 여기서부터 빼내면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수정해놓고 겨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번씩 물을 더 주면 돼요. 그죠? 꼭 비료물 줄 필요도 없고 맹물 살짝 쪼가 뿌리만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죠? 식물의 변화를 쫓으세요. 식물의 변화를 알면 결국은 다 해결되는 거니까. 자, 뿌리는 어떤 조건에서 바뀐다? 지상부는 어떤 조건에서 바뀐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배 대표 도대체 물을 며칠 만에 주라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됐어. 지금까지 10군데 다녔습니다. 이게 제 역할입니다. 자, 도움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아, 또 봅시다. 항상 우리는 정식 날짜 대비 어떻게 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그 기준은 하우스의 조건, 자, 물 온도, 이게 계속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 아무래도 정식 해놓고 40일, 50일 그 짝에는 이제 수정할 느낌 와야 돼. 그 결까지의 꽃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자, 40일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안 크면 방법 없다. 물의 범위를 넓혀야 돼. 그렇게 해서 뿌리를 좀 더 매주자.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양진 잘 큰데 음지가 덜 큰다. 그러면 온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을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꿔내야 돼요. 2, 4, 6, 8, 10, 2, 4, 6, 8, 18마디 정도 나왔네. 야는 2, 4, 6, 8, 10, 2, 4, 6, 8, 10, 아이고, 24, 25마디 차이 많이 나네요. 6마디 차이 나네. 그럼 10일에서 근 14일
결국은 양지순하고 얘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마디 나간 날짜 그리고 격까지. 그리 마디가 잘 안 나갔다 그 말은 온도고, 격까지도 안 나왔다 그럼 물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항상 물과 온도에서 어떤 이제 식물의 변화가 왔느냐 그게 유추가 돼야 돼. 아무튼 방법 없다. 물 준 3일 됐으니까 또 4, 5일 있다가 또 줘가지고 속도를 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양지 먼저 수정하고 음지는 또 양지 끝나고 수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야 되고. 자, 이제 포인트는 꽃입니다. 꽃이 잘 오냐 안 오냐 포인트 잡아야 되고. 그죠? 너무 빨리 커도 꽃은 아니고, 자, 너무 춥게 키워도 꽃에서는 문제가 온다. 자, 거의 수정할 꽃은 어떻게든 될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런 기준점을 잡아요. 자, 이상합시다. 그럼 포인트 한번 보고 가자. 자, 포인트만 봐요, 포인트만. 대가리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왜소한 느낌, 그 느낌 납니까? 저게 하여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도가 좀 더 흔드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저런 느낌도 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2, 4, 6, 8, 10. 일단 마디는 그 20마디까지 나갔어요. 자, 물론 안 컸는데 안 컸지만, 한 20마디. 그리, 여기서 어차피 이제 격까지입니다. 격까지 수정할 거 생각하면 되니까, 앞으로 뭐, 물에 따라 이제 크는 속도가 하하하 바뀔 겁니다. 온도는 계속 좋아지는 중인 거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하여튼 꽃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잘 판단하면 돼요. 자, 여튼 식물은 이제 크는 쪽으로 돌아섰다. 10, 2, 4, 6, 8, 18마디네 자, 앞으로 20마디만 넣으면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왜? 그만큼 이제 뿌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 걸 좀 더 고민하세요. 하여튼 식물은 색깔은 바뀌었어. 이대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계속 변화를 쫓아가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